네, 국군 장병 여러분, 좀만 참으십시오. 따뜻해집니다. 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아끼보라의 디케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공교롭게 국군 장병 특집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겨울에 훈련소를 제가 이제 의무소방을 나왔는데 네. 제가 훈련소를 10월 말에 거의 이제 11월 초에 딱 들어가갖고 11월 한 달 논산에 있었고 그리고 천안 소방학교에 12월에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그 관창으로 이제 물 뿌리면은 이렇게 내려와 앉은 다음에 어는 그런 정도의 와. 날씨가 12월에 잠깐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나가면은 맨손으로 아스팔트 바닥 잡고 막 이렇게 기합 주고 막 네. 이런 거 했었을 때 네. 그게 아까 뭐랄까 그 춥고 괴로웠던 그 기억이 뭔가 약간 뇌리에 꽂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딱 일어났는데 엄청 추울 때는 뭔가 그 옛날에 그 추워서 너무 싫었던 그 기억이 약간 소환되는 느낌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막 억지로 일찍 일어나서 추운데 씻는 그 기분을 되게 싫어하는 게 그때 그 겨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자는 평생 군대 꿈을 꾼다지만 정말 몸 건강이 문제 없이 어떠한 트라우마도 가지지 않고 나오는 게 가장 군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드네요. 예, 근데... 선생님은 혹시 뭐 어떤 그런 날씨나 춥고 더움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좀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야 뭐 그 한미 연합 훈련 팀 스피릿이죠. 아 이걸 갔는데 네.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 막 그 미군 특수부대가 무슨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작전 펼치면 막 허벌판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가 사막이야, 산악이야,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충청도 어디까지 내려갔는데. 그렇군요. 그 기차를 타고 가니까 기차를 탔는데 34단에서 송추에서 타갖고 이제 오는데 군용열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화대학교 안으로 관통해서 갑니다 기차가. 지금 이화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화여대.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이렇게 저 새벽에 타고 군사 기밀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없어. 지금 없어졌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자다가 딱 봤는데 많이 보던데요. 어? 막 그 막 여학생들이 막 손을 흔들어. 어디지? 그러니까 뭐 어디 어디지? 이화여대 가운데로 지나가가지고 쭉 와서 한 2시간여를 타고 가니까 어제 작전 지역에 내려가고 했는데 밤이 됐어요. 밤이 돼갖고 이제 야영을 해갖고 잘라 그러는데 평평한 땅을 찾으려고 보니까 뭐 등이 뭐 라이트로 비춰도 잘 안 보이잖아요 평평한 데가. 그래갖고 얘가 제일 평평하다고 텐트를 치고 잤는데 너무 추워서 잠이 안 와요. 너무 추워서. 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네. 개울 위에다 쳤더만요. 아 개울 위에다가? 네, 얼은 개울 위에. 얼은 개울 위에. 얼음 위에다가? 그러니까 빙상장에서 자는 빙상장. 얼음 위에다가 네, 아, 야, 이거 네. 아, 뭐 대단한 대단한 추억이시겠어요. 아... 그렇군요. 얼음 개울 네.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잤다. 예, 네, 저 그래서 뭐 동계 올림픽 같은 거 그다음부터 안 봅니다. 이렇게 네. 또 날씨에 대한 트라우마가 네. 아, 그렇습니다. 섬뜩하죠. 영하 19도 막 이러세요. 네. 그 겨울에 수경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거 전투화 다시 신을 때 그 기분 진짜 최악이죠. 막 이 뼈 마디마디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 여기 우두둑 막 빠지직 막.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국군장병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2주 남았고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네, 이미 겨울 다 끝나가는 네. 느낌일 거예요. 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올겨울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에피폰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커스텀 라이트 병장 에디션 이거는 이제 69만 6천 원으로 오늘 하는 에피폰 중에 가장 비싼 가격 병장의 월급으로도 두 달을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뭐 먹으면서 모으면 세 달 정도 모아야 하는 네, 그 정도 가격을 갖고 있는 레스폴 커스텀 라이트 모델입니다. 이 라이트가 왜 라이트냐? 뭐 가격이 라이트한 것도 있겠지만 네. 일단 무게가 기존 에피폰들과 다르게 오늘 굉장히 가벼운데 체인 버튼 마호가니 바디거든요. 3.21kg 이 정도면 뭐 아, 진짜 가벼운 진짜. 무게죠. 네, 102만 3,600원의 권속가에 할인이 30% 적용이 돼서 69만 6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팩 1cm 무게 3.21kg 두께는 47mm 옆면 만지면 47mm이고요. 아치까지 이제 위쪽에서 조각으로 하면 한 50 정도 나옵니다. 12플랫 뒷둘레는 81mm가 나오고요. 네. 탑에 메이플 비니어탑이 올라가 있네요. 체인보드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라운드 C쉐입 넥 그로버 헤드머신 금장입니다. 오우 멋있어요. 네 그리고
너트는 42.7672mm 가지고 있고 에보니 지판이네요. 스케일 길이 629mm 그리고 알리코 클래식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에피폰 답지 않게 네. 뭐 이게 빠지는 것도 없고 네. 그냥 완전히 심플 에디션이네요. 네. 네. 네, 락킹 튜노매틱 스타파 테일피스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는 좀 더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사운드를 내줄 것으로 것 예상이 됩니다. 찐득할 것 같아요. 네. 오우, 기름이 줄줄 흐르네. 네. 근데 깁슨도 약간 앰프를 타는데 에피폰은 앰프를 거의 안 타는 것 같아요. 지금 트윈리버브 소리인데 아주 트윈리버브 소리도 잘 나오고 네. 에피폰에 있는 그 기름 소리도 잘 나고. 정말 마샬로, 풍성한 소리가 네. 나네요. 이름은 라이트인데 사운드는 되게 리치해요. 네, 여기서도 리치하게 잘 나오죠. 마샬을 살려주면서 리치한 소리 나오고 네. 너무 좋다. 또 이거 그래도 기름기 많은데 기름이 좋은 기름인가 봐. 담백해. 네. 오. 서스틴이 이 정도인데 좋네요. 이제. 이거 사운드 좋아. 굉장히 좋습니다. 팬더에 레드락 걸었을 뿐인데. 지난 시간에 아주 담백하게 일자라는 일병 느낌이었으면 이번 시간에 유들유들한 병장 느낌이 나네요. 네, 진짜. 완전, 야, 얘 말뚝 박아야 되겠다. 굿, 굿, 굿. 좋아. 네. 좋아요. 이야, 이 사람들. 이거는 상당히 사운드 자체가 좀 기름지고 네. 뭔가 소스가 좀 풍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담백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 재료가 상당히 풍성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질척거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네, 뭐 진 기름은 네, 아니에요. 네, 질척거리진 네. 않아요. 자, 사운드 다시 붙여 들어볼게요.
가져왔습니다. 네, 힘 있고 기름진 사운드가 특징적인 레스폴 커스텀 라이트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한주평 2341화입니다. PRS-SE 마크 홀콤 시그니처 홀컵. 모델이었는데요. 네, 여기 게스레기님, 게스레기, 게스. 네, 상상하라 레기를 상상하라 이런 게스레기. 네. 네, PRS의 서자 에디션. 한줄평 이제 소리는 그만하면 됐다. 금년부터 너의 헤드에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이렇게 PRS SE에 드디어 헤드 로고가 바뀐 그 반가운 소식을 아주 재밌게 서자 에디션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라이트죠. 가볍다의 네. 라이트인데 네. 에피폰 라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피폰 라이트 네. 옳다. 옳다. 네, 선생님이랑 저랑 이번에 계속 같은 컨셉으로 네. 한줄평을 드리게 되네요. 저는 라이트잖아요. 네. 자, 지판은 지금 에보니 에보니 올라왔잖아요. 네. 지판은 에보니, 사운드는 리치 라이트.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이름은 라이트인데 사운드는 리치해서 리치 라이트. 아, 좋네요. 69만 6천원이요. 너무 가성비를 하다 보니까 69만 9천원이 막 비싸 느껴져요. 네, 해주셨다면 따당. 네, 8.5. 9.0, 8.5. 네. 좀 비싸게 느낀다면 이거. 이거. 안 비싸다 생각한다면 이거. 이거. 네. 자, 9.0, 8.5. 이게 에피폰의 기본 점수가 8.5에서 9 정도 될 맞아, 거야. 네. 우리 병장. 국군장병 병장 계급 여러분들 이제 제대 준비하시면서 월급 한 두 달 모아서 기타 하나 사가지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커스텀 라이트 모델 오늘 한 모델 중에 가장 최고가 모델 네. 아주 높은 가격 69만 6천원 모델 보셨고요. 690만원짜리는 도대체 뭐하는 기타야? 그러게 말입니다. 네, 2019년 뉴 컬러 출시 에피폰 레스폴 스탠다드 플러스타 프로 모델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건 640만 요새 하도 기타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네. 64만원 네, 이건 이제 한 상병 에디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플러스타 프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